안녕하세요. 전 앨리스라고 해요. 여러분은 말하는 토끼를 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. 토끼야,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? 아, 앨리스, 난 공연 보러 가야 돼. 같이 보러 가기로 한 친구가 있어서 계속 기다렸는데 그 애가 갑자기 못 간다고 하지 뭐야. 어우, 정말 이러다 나까지 공연에 늦겠어. 공연? 무슨 공연 보러 갔는데? 모자장수 꿈다락쇼. 너도 아니? 맨 앞에서 보려고 좋은 자리 예약했는데 늦으면 안 돼. 모자장수? 글쎄, 아무튼 조금 늦으면 어때? 어차피 들어갈 수 있잖아. 너무 서두르지 마. 안 된다고. 입장 시간에 늦으면 제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공연하시는 모자 장수님과 다른 관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단 말이야. 힘들어. 그나저나 너도 같이 볼래? 어차피 표 한 장이 남아서. 너가 먼저 가서 표를 받아줄 수 있겠어? 이 길로 쭉 가면 돼. 그래, 좋아. 나 달리기 진짜 빨라. 우와. 다행히 늦지 않았어. 공연 시작 30분 전입니다. 입장 시작하겠습니다. 표는 찾았어, 앨리스? 아니, 예매자 본인이 아니라서 못 찾는데. 오, 이런. 알았어, 빨리 표를 찾고 올게. 자. 앨리스, 나도. 배고픈데 공연 시작 전에 뭘 좀 먹어야겠어. 앨리스, 너도 먹을래? 고맙지만 나는 배가 안 고파서 괜찮아. 물을 제외한 음식물은 물품 보관소에 맡겨주세요.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혹시 다른 건 없니? 공연 시작 전에 맡기자. 잠시만. 야. 그리고 또 이제 됐어. 공연 시작 10분 전입니다. 잠시 후 공연 시작되오니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제 들어가 볼까? 그래, 좋아. 지난다. 우와, 이게 얼마 만에 공연이야. 너도 기대되지, 앨리스? 나 꿈꾸고 있는 걸까? 모자 장수는 누구지? 꿈다락은 또 뭘까? 왠지 모르겠지만 완전 재밌을 것 같아. 공연 시작 전 휴대폰 전원은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. 너가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. 목소리 조금만 낮춰줘.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게. 나도 모르게 그만. 저기요. 휴대폰 전원 좀 꺼주세요. 휴대폰 소리랑 빛 때문에 공연 보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. 아이고, 미안합니다. 저한테 휴대폰 잠시만 빌려줄래요? 자, 여러분, 과연 휴대폰이 어디에 있을까요? 정답은 첫 번째 모자였습니다. 사진 촬영은 조금 있다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. 내 공연을 좋아해줘서 정말 고맙지만 카메라를 통해 날 보지 말고 예쁜 두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세요. 커튼 콜 때 멋지게 포즈 취할게요. 우와, 진짜 멋있어.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. 그렇지? 기대했던 만큼 멋졌어. 너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알 것 같아. 덕분에 새로운 경험이었어. 다음에 또 같이 가자. 그래, 앨리스. 그럼 이제 어서 일어나. 뭐? 무슨 말이야? 앨리스, 어서 일어나라니까. 아, 토끼. 언니!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. 얼른 가자. 공연 늦겠어. 그래, 좋아. 나 이 공연 너무 좋아질 것 같아. 내가 공연 관람 예절도 알려줄게. 공연 관람 예절 안내.